속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럼 이 철분제를 좀 많이 섭취하면 과다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비타민 C처럼 뭐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배출이 된다거나. 한 공기씩 드시려고요? 아니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물론 철분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철분이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이가철이 삼가철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요. 독성이 매우 강한 활성산소를 생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철분을 많이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 양이 많아져서 암이나 동맥경화, 노화 관련 질환들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일반적인 영양제라고 생각하셔는 안 되고요. 종합영양제 속에서도 철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 가임 여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또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에는요, 나이가 드신 분이, 그러니까 생리가 끝난 분이 철분제를 먹으면 노화가 빨리 온다 이렇게 들어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꼭 먹어야지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철분을 먹으면요,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 그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의사의 진단하에 먹는 건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왜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 좋다 오용 말 남용 말고. 예. 약 모른다 오용 말자. 반드시 처방과 그런 그것들이 같이 이제 그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네. 자, 혈액을 생성해서 그 빈혈을 이제 이길 수가 있는데요. 철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도 물론 같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철만 부족해서 빈혈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철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 어떤 영양소들이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타민 B12,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두 영양소는 적혈구의 핵을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식에서는 엽산은 그 상추 쌈과 같은 채소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그 간과 같은 데 많고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조상들 쌈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 쌈에다가 밥을 넣고 고기를 얹어서 먹습니다. 그거는 바로 빈혈의 특효약. 철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엽산도 다 있고. 쌈밥이 조상의 아주 빈혈의 특효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점심 쌈밥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한 먹어야지.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 문의가 많은데 시청자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평소에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서 부항 있죠? 그걸 이용해서 사혈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예, 예. 요즘 들어서 가끔 어지럽고 핑 돌기도 하는데, 아하. 혹시 저처럼 부항을 자주 해도 빈혈이 올 수가 있나요? 네네. 아, 네. 부항 얘기를 하셨네요. 사혈이지, 사혈.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부항을 뜨게 되면은 혈관에 있어야 될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면은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빈혈이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뭐 좀 많이 결린다 그래서 사혈 부항을 몇 번 떴더니 떠주시던 선생님께서 안 어지러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 그러시면서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같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빈혈을 예방하면 몸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먼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아까 쌈밥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먹는 게 빈혈을 예방하는 잘 먹는 법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쌈밥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텐데요. 먼저 소고기,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굴비, 김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12가 많은 음식은 육류, 고기를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류, 달걀, 우유고요. 예. 우유. 엽산이 풍성한 많은 음식은 브로콜리, 시금치. 또 시금치구나. 예. 고사리입니다. 오. 그리고 콩나물. 콩나물이 됩니다.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은 파브리카, 피망,